둘다 저는 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좀 몇 장을 썼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 기회는 한 해를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경제는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양천향교 유림으로 입문하여 2002년에는 양천향교의 살림을 꾸리는 장이라는 직분을 부여받아 부족하지만 유림으로서 양천향교를 위해 헌신적 봉사를 하였습니다. 교화수석장이, 의전수석장이, 의뢰시범단 단장을 역임하였으며 제12대, 13대, 14대, 15대 재단이사를 역임하며 지난 20년간 양천향교의 교육과 재량의식행사 그리고 재단의 이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5대 재단이사 임기 중 전임 재단이사장이 재단의 이사인 저와 재단감사를 해임 제명하였으며 제명회복을 위하여 법원에 제명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마침내 무효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후 양천향교 유림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출된 제16대 재단 임원은 전임 재단 이사장의 재임을 위한 불법 임원 선거로 인하여 우여곡절 끝에 2016년 9월 28일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확정 판결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 이후에도 전임자들은 뉘침도 없이 향교를 일개 단체로 몰아붙이고 향교를 무시하고 유림들을 소송에 연관시키며 향교와 재단을 이간시킨 사실을 여기 참석하신 유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수년간 양천향교의 노력으로 2018년 12월 22일자로 양천향교 최고 의결기관인 유림총회 대의원회에서 제17대 재단 임원 선출이 성사되었지만 유림총회에서 선출된 재단 임원의 법인 등기부 등재를 전임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7개월 이상 법인 등기부에 등재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한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변호사 상담과 법원, 공증사무실, 그리고 등기소와 법무사 사무실 등을 동분서주하며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을 위하여 무려 7개월여의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었으며 마침내 지난 7월 23일 이르러서야 제17대 신임재단이사진의 법인등기부가 제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내 외빈 여러분 앞에서 앞으로 제17대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저는 비록 부족한 점은 많지만 서민금융기관인 가양동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17년간 성실히 역임했던 그 마음과 각오로 본 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인위예지를 근간으로 한 5천년 문화민족의 자긍춤을 고취하고 물질 만능 시대에 무너진 윤리 이념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양천향교는 수도 서울의 유일한 지방 국립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재단 이사장으로서 직분 수행에 남은 인생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양천향교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양천향교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노력해 오신 수많은 유림 여러분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그간 전임 재단 이사진의 잘못된 업무 추진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모든 절차 진행에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재단은 양천향교가 수행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금년 7월까지 긴 시간 동안 양천 향계가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들이 서울시 향계재단의 사업비 동결 사태로 인하여 재구실을 못했던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음을 깊이 통감하면서 앞으로 양천 향계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재단법인 서울시 향계재단의 모든 구성원은 정견님과 함께 향계의 발전과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수익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봉사담화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것으로 취임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